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교기를 선두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님, 신임 염재호 총장님, 주선회 교우회장님께서 그리고 교무위원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분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입장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재호 이사장님, 신임 염재호 총장님, 주선회 교우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들께서 모두 입장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생물학과 83학번 황선숙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회를 맡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오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983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하자마자 저의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를 열심히 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중매해 주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감사드리는 마음, 그리고 염재호 신임 총장님의 취임식의 사회를 보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황선숙이고요. MBC에서 여자 아나운서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라고 하니까 가장 유능한 아나운서,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로 52이니까 52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선배님들도 많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마치
아이돌 스타 같은 느낌으로 오늘 총장님 취임하시는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겠죠? 예전에는 취임식 하면은 단상이 있고 다 올라오셔서 격식 있고 전통 있는 취임식을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고려대학교가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격식과 또 이런 느낌은 유지해야 하니까 이제부터 취임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 염재호 박사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와 애국가 때 울려퍼진 음악, 저희 고려대학교 재학생 관악부의 연주였습니다. 물론 음악을 틀어서 해도 좋지만 이렇게 재학생들이 더 이렇게 행사 때마다 실제 연주를 함으로써 저희 더 분위기를 돋우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해 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 다음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께서 총장 취임 식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황선숙 교우께서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취임식을 시작한다고 해서 올라오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웃길 것 같아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김병철 총장님, 그리고 주선의 교우회장님, 친애하는 교직원, 교우, 학생 여러분, 염재호 박사의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세계 선도대학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신 김병철 총장의 뒤를 이어 우리는 오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또 한 분의 훌륭한 총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임 염재호 총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석사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26년간 고려대학에 재직하면서 훌륭한 연구 업적을 내었고 헌신적으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장, 국제교육원장, 행정대외부총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학교 사정에 밝고 학교 구성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경영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 고려대학교가 세계 인류대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염재호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고대, 우리나라 대학의 모범이 되는 고대,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널리 기여하는 고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세부 전략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신임 총장과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 총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시대정신과 창조성을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써 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은 총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 협력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총장이 목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총장을 도와야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은 총장의 리더십을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호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신임 총장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도 이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정관에 총장의 정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총장은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4년, 8년, 아니 12년 학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총장이 눈앞의 인기에 급급하다 보면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임 총장께서는 개혁을 위해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염재호 총장께서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것을 이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힘을 한데 모을 때 고대 발전의 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법인도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개교 1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학교를 먼저 생각하는 공선 사후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올해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신임 총장과 함께 세계 고대를 향한 도전과 도약의 행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우리의 자랑이자 긍지인 고려대학교가 세계 인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게 합시다. 김병철 총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범인 고려중앙학원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사는 많이 참석해 봤는데요. 오늘은 더 뭔가 그 비장한 느낌, 앞으로의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시는 염재호 총장님은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에 따른 실천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빛과 소금이 되시는 분이고, 고려대학교 학생, 졸업생 뭐 모두에게 자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고대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염재호 총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이 취임사 역시 명연설문으로 남을 것 같은 기대를 하면서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총장으로 선임해 고대의 미래를 맡겨주신 고려중앙학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우리 결의의 보람이요 희망이 되었던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세계적으로 우뚝 선 고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장의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 졸업자 가운데 55.3%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경제를 구가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년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라고까지 합니다.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우리 대학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0년대에 6%에 불과했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으니 이제 고등교육은 보편교육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지 않고 형평성만이 강조되는 대학 정책의 틀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과 당당히 맞서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국제질서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결코 키워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은 지성의 장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교육보다는 연구 업적의 양산과 대학 평가의 순위 경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위치에서 밀려나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산불정책, 반값 등록금,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의 자율은 정책적 통제의 틀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황폐해지고 있고 사교육비의 가계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무한 경쟁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인성과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는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편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인류의 수명은 30년 이상 연장되었고 전 세계는 글로벌화로 하나의 지역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8세기 말 왓슨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20세기 말 반도체와 컴퓨터의 전자혁명으로 촉발된 정보화는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의 개념을 넘어서 사물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어 산업구조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사회도 열릴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틀로 21세기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당면한 문제도 풀기 어렵고 미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대학 입시나 대학 졸업생의 실업 문제도 이런 시대착오적 부적응이 낳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좌절하는 나약한 지성을 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05년 일제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최초의 밀립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한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개척자였습니다. 우리 고대는 교육구국의 사명으로 법률학과 이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근대화의 인재를 키워낸 실사구시 학문의 개척자였습니다. 인촌 선생은 개교 30주년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 결의의 정성을 모아 구중앙도서관을 건립해 민족의 인재를 길러낸 개척자였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으로 교육받은 우리의 선배들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개척자였습니다. IT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식 축구팀은 잘 아시는 대로 49ers라고 합니다. 49ers는 1849년 49ers죠. 서부의 금광을 향해 머나먼 동부에서 역마차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륙을 횡단해 건너온 개척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드러시로 서부에 온 개척자들의 개척정신으로 미국 서부의 금융, 유통, 철도 산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실리콘밸리는 정보화 시대를 앞당긴 개척자 정신의 산물이었습니다. 페어차일드, 인텔, 휴렛앤패커드,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IT 기술로 개척자 정신을 발휘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척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안정된 직장과 대기업 취업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조직인을 양산해내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객관화된 전문지식, 즉 형식지만을 전수하는 대학은 21세기형 인재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지식, 즉 내재화된 암묵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집단 안에서 무한 경쟁을 통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관료적 인재보다는 거친 광야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개척해 나가는 지성을 키워내야 합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는 고려대학교는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 캠퍼스를 분교에서 새로운 캠퍼스로 변화시키는 세종 캠퍼스 제2의 창학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제3캠퍼스를 유치하여 약대의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전문대학원, 사이언스파크, 싱크탱크, 초중고 국제학교, 전문클리닉 등을 신설할 것입니다. 의료원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첨단 복합의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글로벌 의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U 매직을 설립하여 국제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첨단 의학 연구를 주도할 것입니다. 인문사회계의 교육과 연구 기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지성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보건과학대의 안암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자연계의 융합 연구와 산학 연구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KU The Future. 이제 고려대학교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유연학기제, MOOC, 토론식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연구기획,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 새로운 연구의 활용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 통일준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이끌어갈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개척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고대가 우리 역사에서 어려운 선구자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담당해 왔듯이 이제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개척하는 지성으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개척하는 지성이 고대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개혁하는 고대가 대학의 모범을 선도할 것입니다. 개척하는 지성과 개혁하는 고대가 사회 변화를 실천해낼 것입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장정에 함께 동참합시다. 저는 개척하는 지성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앞에 서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여러분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개척해 갑시다. 110년 전 고대의 대선배들이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를 통해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고대 개교 110주년 새로운 출발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재호 총장님. 이 시대에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참 행복했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려인의, 고대인의, 고대인만을 위한 고대가 아니라 이제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계 고대의 위상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고대. 저도 교우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가슴 떨리고 벅차고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 그리고 고대가 이끌어갈 우리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고대의 30만 교우를 대표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교우회 주선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또 하나 빛나는 획을 긋기 위해 이곳 마음의 고향 안암의 언덕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고려대학교의 명운을 이끌어갈 제19대 총장으로 염재호 박사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30만 고려대학교 교우 모두는 염재호 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고려대학교 창립 110주년과 더불어 광복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처럼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중첩된 이 뜻깊은 해에 우리 고려대학교의 새 총장이 탄생하는 경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의 110년 전통과 저력을 발판으로 도도히 이어온 우리 민족의 융창하는 기운을 한데 모아 더욱 새롭고 강건한 고려대학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준엄한 역사적 소명을 깨우쳐주는 것으로 우리는 경건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고대인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개교 100주년을 맞았던 2005년에 민족을 넘어 세계의 고대로 웅비하는 구상을 온누리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재단과 학교와 재학생과 교우 모두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려왔고 그 성과는 지금 각 분야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글자 그대로 글로벌 고대의 성취가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자의 우리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는 도전과 위협의 거센 해일이 국내외 전방위로부터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최고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때부터인지 수시로 미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마저도 차츰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대인의 명예와 긍지를 뒤흔드는 참으로 민망한 일들입니다. 물론 이 현상은
우리에게 누적된 실책이나 시행착오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우리를 뒤쫓는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워낙 빠르고 드세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견되었던 모습입니다만 이제 우리의 대학들도 한치의 방심과 무사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 치열한 각축과 적자 생존의 격전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개교 110주년을 맞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다시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대가 이루어놓은 명성과 업적에 안주해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인식과 제도와 관습의 틀에 갇혀있다가는 어느 시기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턱 밑까지 밀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오직 과감한 혁신에 의한 황골탈퇴와 고대인 모두의 힘을 결집시킨 부단한 진군만이 유일한 지름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대업에 나서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행운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과 교직원과 재학생은 물론 교우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아 선출된 염재호 새 총장 체제가 드디어 출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큰 영광로에 담아 더 뜨겁고 장대하게 끓는 샘물로 뿜어내어 새롭고 막강한 고려대학교를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세계석의 고대로 당당하고 멋지게 이끌어갈 인물이 염재호 총장임을 제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생 고려대학교와 함께하실 고대가족 여러분, 향후 4년이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염재호 총장이 이끄는 고려대학교 부활의 역사에 열과 성을 다해 성원하고 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30만 교우들도 새롭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힘차고 확실하게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교우의 한 사람으로서 총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교무위원님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면요, 요즘 문명의 이기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로 제가 딱 50이 넘자마자 개교 30주년을 넘고 우리가 입학 30주년을 넘고 나서 카톡과 밴드로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과는 달리 아마 고려대학교 교회 회원들은 이 끈끈함이 이제 앞으로는 티내지 않고요, 더 안으로 결속해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염재호 총장님과 또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도 우리 고려대학교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들 하나하나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염재호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 전 KU The Future라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과 염재호 신임 총장님의 열정을 읽었습니다. 더 나은 고려대학교의 미래, 더 나은 사회와 세계의 미래, 그 꿈과 포부를
열어갈 큰 구상이 우리 모두의 기대를 모읍니다. 그간 염주여 교수님이 쌓아오신 탁월한 행정 경험과 사회 변화를 향한 혁신적 안목이 고려대학교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굳건한 처석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염주여 교수님의 총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서강대학교 유기봉 총장입니다. 염재우 교수님의 19대 모교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 민족 고대를 넘어 글로벌 고대 그리고 학부모가 가장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서강대학교와 함께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한 대학의 길을 함께 열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교우 출신의 타교 총장의 한 사람으로서 염 총장께서 모교를 세계 속의 명문으로 발전시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염 총장님께서 모교를 발전시키는데 저희도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입니다. 한국 행정학계의 거목이시고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사회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신 염재우 교수님의 고려대학교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개교 110주년을 맞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서 더구나 우리나라 밀립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동문들이 역사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가족,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교우님 여러분들에게 염재우 교수의 총장 취임에 점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고려대학교 아람골 호랑이 가족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제 자신이 호랑이 띠일 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을 비롯한 여러 가족들이 고려대학교 호랑이 골에서 성장해 왔고 또 바로 그 꿈을 키워 왔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염재우 총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아람골 호랑이들이 더욱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염재우 교수님 늘 인자하시고 또 폭넓은 학문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사회의 발전을 더욱 빛낼 수 있기를 바라며 고려대학교의 웅비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황선혜입니다. 고려대학교 제19대 염재우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염재우 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세계로 뻗어가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격변기에 고난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던 고려대학교가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인을 품어안고 높이 비상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염재우 총장님께서 이끌게 되는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염재우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총장 정갑영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염재우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염재우 총장님은 학계에서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과 행정 경험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서 앞으로 4년간 고려대학교를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염재우 총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성원의 자부심이 되고 나라의 모범이 되며
세계에 기여하는 명문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 구국의 이념으로 설립된 고려대학교와 나눔과 배려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연세대학교는 100년 지기에 맞수이면서 가장 소중한 동지입니다. 한 세기의 우정을 나누어온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발전적인 화학과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현안들을 함께 극복하고 선진 한국의 리더십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신임 염재호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경희입니다. 고려대학교 제19대 염재호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총장님의 취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장님과 오랫동안 뵙고 교류하면서 총장님 특유의 추진력, 신앙심, 인품 참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앞으로 고려대학교와 저희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더 이끌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교수님의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염재호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정책학회 회장직을 몇 년 앞서 수행하신 학계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염재호 교수님의 인품과 역량, 리더십을 선택한 고려대학교에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재호 총장님과 함께라면 고려대학교가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전기를 맞이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염재호 교수님,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 취임을 축하하며 아울러 고려대학교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하이나루 염재호 선생, 고려대학교 第19代 소장에는 고수님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早稲田大学を 代表して 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高麗大学校は 早稲田大学にとりまして最も重要な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 国際交流の経験が豊かな4総長のご就任によって両校の友好関係がさらに緊密で実り多いものになると確信しています。 염재호 총장님의 고려대학교 19대 총장직 수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약 40년 동안 염 교수와 가까운 사이인데 대개 한두 가지 면에서 그 염 총장님의 역량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염재호 총장님은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생각이 깊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까에 대해서 고심하는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관해서도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염 교수는 역량 있는 지식인입니다. 학자적인 능력도 출중합니다만 관리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고려대학교가 염 총장의 리더십 하에서 한 단계 더 비약할 것을 전 굳게 믿습니다. 염 교수님,
이 총장직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동시에 또 말 못한 멍해입니다. 이 사회적인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리더의 학교로서 세계 대학 교육을 선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전해드리니까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예전에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각 총장님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정말 오래된 40년 넘게 지켜보신 스승님이 또 총장님께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제 좋은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한 분 한 분 전해주신 소중한 메시지 가슴속에 다 간직하셨을 텐데요.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마치 호랑이 굴을 표현해 주셨을 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은 먹지 않는다. 저희 호상의 기상이었습니다. 아, 정말 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인의 고대로 향하는 이 발걸음을 내딛는 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진 않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축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께서 염재호 총장님께 고려대학교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의미가 담긴 황금 열쇠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이사장님과 염재호 신임 총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 열쇠, 우리 모두 황금이 중요한지 압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황금 열쇠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열쇠는 민족 고대, 세계 고대로서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모두의 성원과 함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담은 열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KU The Future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KU The Future의 그 비밀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황금 열쇠를 전달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려대학교 재학생 대표들의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다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재학생 대표의 축하 꽃다발 증정까지 끝났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리더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재학생의 축하 꽃다발도 받으셨는데요. 그 신입생, 프레시맨의 그 끝까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국가의 인재상을 키워낼 고려대학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꽃다발을 전하면서 저 재학생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총장이 되어야지. 예전에 제가 학교에 브로시오라는 고려대학교 그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모델이 염재호 총장님이셨어요. 딱 펼쳐보는 순간 이렇게 잘생긴 분이 누굴까 했는데 염재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선배들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 여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만 바라보느라고 강의할 때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할 때 듣는 남학생들은 참 기분이 그랬다고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약간의 축제 분위기 같은, 마치 그 예전에 그 35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딱 취임하셨을 때 모든 미국 국민들이 가슴속에 약간의 그런 환상과 기쁨과 선망의 대상, 그런 느낌이 지금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모든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19대 총장 염재호 총장님의 책임이 무겁지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희망차며 동시에 고대의 책임과 사명이 깊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이 벅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교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제19대 총장 염재호 총장님의 취임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 고대, 세계 고대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대, KU The Future 기대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 염재호 박사님의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들어오셨던 대로 기수단과 함께 퇴장하실 때 정말 이 인천기념관이 떠나갈 정도의 큰 박수로 우리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염재호 총장님의 취임식을 마치겠습니다.